자, 이제 비와 비율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두수 비교하기, 슬기네 반 여학생은 16명. 여학생은 16명이고 남학생은 20명입니다. 두 수를 비교하시오. 뺄셈으로 비교하기. 20 빼기 16은 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명 더 많습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20 나누기 16 하니까 나누기 16. 자, 4, 5, 20, 4, 1, 4, 4분의 5. 그래서 4분의 5이므로 남학생 수는 여학생의 4분의 5배입니다. 됐죠? 변하는 두수 비교하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으로 한 모둠을 만들 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비교하시오. 모둠수 1.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모둠수 둘일 때는 6, 2. 모둠수가 3개가 되면 9, 3. 12, 4.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모둠으로 보니까, 그죠? 한 모둠에 3명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 남자가 3명. 여자가 한명 있는데, 두 모둠이 되면은, 여기에도 또, 남자, 여자, 맞죠? 이렇게 여섯 개, 그죠? 두 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불어난다 소리겠죠? 그래서 뭐, 일정한 몇씩,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려보면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3 곱하기 2,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거 될 때는 3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딱 됐네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2명, 4명, 6명, 8명 많죠? 3 빼기 2하면 1하면 2, 6 빼기 2하면 4, 9 빼기 3하면 6, 12 빼기 4하면 8,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남학생 수는 여학생의 3배입니다. 3 나누기 1, 6 나누기 2, 9 나누기 3, 12 나누기 4니까 3이 나오죠. 3배.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뺄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으로 뺄셈하고 나눗셈으로 해서 대소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민원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은 현장 학습을 가려고 합니다. 학생은 96명이고 담당 선생님은 4명입니다. 학생 수와 담당 선생님 수를 뺄셈으로 비교하시오. 96 빼기 4는 92이므로 학생이 담당 선생님보다 92명 더 많습니다. 이번 학생 수와 담당 선생님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시오. 96 나누기 4, 428, 446이므로 학생 수는 담당 선생님 수의 24배입니다. 뭐는 뭐의 몇 배다 할 때, 뭐는 이 부분이 어디 옵니까, 이게? 이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96이잖아. 96 나누기 4, 앞에 오죠, 그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분자에 오는 거, 분자. 앞에 온다는 것보다는 분자. 그리고 이런 분모에 오게 되죠. 이런 것도 조금씩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은 나눗셈으로 하고. 4회 시간에 한 모둠에 지구본을 4개, 지도 퍼즐을 한 개씩 나눠줬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모둠수에 따른 지구본 수와 퍼즐 수를 구해 표를 완성하시오. 4, 8, 12, 16. 그럼 2. 그다음 이거는 뭐 지금 보니까 4배씩 이래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은 1, 2, 4개에 1개, 8개 2개, 요 3개, 4, 3, 12. 그죠? 이래 되죠. 4, 4, 16. 이래 되죠.
모둠수에 따른 지구분수 퍼즐수를 뺄셈으로 비교해라 이랬는데, 모둠수에 따라 지구번호 퍼즐보다 각각 3개, 이때는 6개, 이때는 9개, 이때는 12개 이렇게 되죠. 모둠수에 따른 지구분수와 수와 퍼즐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시오. 지구분수는 퍼즐수의 4배 되죠. 이렇게 되죠. 지구본수 나누기 퍼즐수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4 나누기 1, 8 나누기 2 해도 되고, 12 나누기 3, 16 나누기 4. B.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점, 땡, 이렇게, 점,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합니다.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두수 2와 3을 비교할 때 2대 3, 2대 3이라고 있습니다. 2대 3은 2와 3의 비, 2의 3에 대한 비요, 3에 대한 2의 비라고 있습니다. 4개, 5개죠. 4대 5, 연필수와 지우개 수의 비, 4대 5, 4와 5의 비. 이 가장 많이 쓰는 게 4대 5입니다. 4의 5에 대한 비, 5에 대한 4의 비.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입니다. B, 뭐, 동그라미 대 네모.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네모는 네모의 대안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 때, 이게 5에 대한, 뭐, 에 대한, 뭐, 에 대한, 오른쪽에 있는 게 5에 대한 겁니다. 4의 5에 대한 비. 그렇죠? 5에 대한 4의 비. 자, 요거는 뭐,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요렇게 익혀 놓으십시오. 4대 5는 기준이 5이지만, 5대 4는 기준이 4입니다. 4대 5와 5대 4는 당연히 틀리죠? 그죠? 당연히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4, 이때 4대 5가 되잖아요. 4대 5인데, 5대 4 하면 다르잖아요, 이거. 그죠? 다른 거죠. 에 대한으로 했을 때는 이제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읽었죠. 뭐대 오, 이렇게 읽을 때는 다르지만은, 요거 맞춰줘갖고 아까 오른쪽에 있는 기준으로 4의 5에 대한 비를 5를 앞에 내세우실 때는 뭐 5에 대한 4의 비라면 이게 4대 5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4대 5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4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른쪽 기준을 내고, 오른쪽에 있는 거에 에 대한으로 붙이면 되지만은, 근데 그냥 4대 5, 5대 4 하면 다른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위치가 다릅니다. 연필수와 지우개 수의 비 이랬죠. 연필수 대 지우개. 뭐 당연한 거죠. 지우개 수와 연필수 비. 이거 5대 4잖아. 봐요. 기호의 오른쪽이 옵니다. 됐습니까? 기준. 그 다음에. 두수 6과 11을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6대 11이라고 하면 되죠. 6대 11, 이렇게 돼 있죠. 6번.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렇게 점두 개를 사용합니다. 두수 8과 3을 비교할 때 8대 3. 이래죠. 8과 3을 비교하니까. 그 8대 3. 거북수와 물고기 수의 비. 거북수와 물고기 수의 비죠. 2대 7. 물고기 수와 거북수의 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기준으로 하니까 이때는 7대 2. 비를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시 5대 8. 5와 8을 비. 그럼 뭐에 대한 8이 와야 되죠. 8에 대한 5의 비. 5의 8에 대한 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10번. 6에 대한 이겁니다. 15의 비. 10의 1에 대한
그죠? 10대 1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로 하고 확실할 수 있네. 비율. B, 5대 10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10은 기준 양이고, 왼쪽에 있는 5는 비교하는 양입니다.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 양.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나오네. 분자, 분모. 그 5대 10은 10분의 5를 말합니다. 그래서 10. 기준 양이 분모로 오잖아요. 분모. 그래서 아까 분자, 분모 이렇게 한 겁니다. 0.5가 되죠. 비교하는 양, 기준 양. 비교하는 양, 기준 양. 비교하는 양과 기준 양의 비.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 비교하는 양의 기준 양에 대한 비.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직사각형 가나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 가로에 대한이죠. 그러면은 가로에 대한이니까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 이렇게 되잖아요. 분수. 그러면 4 나누기 10, 1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약분 처리하면 5분의 2가 되고, 그죠? 10분의 4는 5분의 2. 그리고 이제 0.4, 0.4. 됐죠? 요 맞죠? 이거 요것도 가로에 대한 세로비니까 5분의 2 되고 그죠? 0.4 다 되죠. 두직사각형의 크기는 다르지만 가로에 대한 세로 비율이 두개 같습니다. 기준 양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비율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 비교했죠. 이렇게 하셨겠죠? 세모에 대한 그 세모 여기 오고 네모가 이쪽에 옵니다. 비율 구하기 네모 나누기 세모, 네모 나누기 세모, 세모분의 네모. 비율은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 나, 그렇죠? 그렇죠? 기준 양에 대한 양의 기, 또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 뭐, 이거 정확하게 해놓은 거는, 비율은, 그죠? 비교하는 양의 크기, 그죠? 이쪽, 그죠?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해놨는데, 그대로. 그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자, 12번. 또 나오네. 네모 안에 알맞은 수선을 씌워. 3은 비교하는 양. 4는 기준 양.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아까 뭐 금방 했네. 금방 똑같이 나오네. 비율. 그죠? 기준 양인 것의 용돈. 남학생의 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비, 요거죠. 15번. 기준 양. 참, 이거 7대 10이죠. 기준 양. 그죠? 또 벌써 물어보네. 그죠? 7대 10이 익숙해하고 습관적으로 하네. 기준 양, 요걸 말하잖아요. 그죠? 비교라는 양. 그래서 기준 양이 10으로 밑에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7 이리 와야지. 0.7. 어떻습니까? 이렇게. 괜찮죠? 15번. 자, 이거는 잘 보세요. 기준 양, 비교하는 양. 기준 양, 밑으로 오고, 비교하는 양. 이런 수준으로. 0.8이 되죠.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두 지역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알아보기.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 넓이에 대한 이쪽도 160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 여기도 동그라미 씌울까?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 이렇게 되죠. 익숙해지죠? 그래서 다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이 이쪽이죠. 넓이에 대한 인구 비율이 더 높은, 아, 이거 뭐, 인구가 더 밀집한 곳, 아, 더 밀집한 곳은, 이쪽만 본게 아니라, 이거 비율을 놓고 계약한 겁니다. 저는 이거 인구 많은 쪽 이렇게 했네. 아셨죠? 끝까지 봐야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걸 물은 곳입니다. 더 밀집한 곳은. 넓이에 대한 인구 비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인구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넓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넓이가 이게 좁잖아요. 좁으면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눴더만은 좁은 그 넓이에 대한 인구가 이만큼 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가 더 밀집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더 빽빽하게 모여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끊어놓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일정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나지역입니다. 이렇게. 아, 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점점.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타율, 전체 타수에 대한, 그죠? 그럼 타수가 이게 오겠네. 분모에 오겠네. 대한 안타수비. 이렇게 되는 거죠. 축척,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 비율. 지도 뭐 이렇게 센티미터 뭐 이렇게 나타낸 거 있죠?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의 비율, 뭐, 이런, 축적할 때. 지도 보면 나옵니다, 이게. 소금물의 진하기, 소금물의 양에 대한, 그래서 소금물이 양이 밑에 오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위에 오잖아요. 됐죠? 그 곱하기 100을 하면은, 뭡니까? 농도가 되잖아요. 두 학생이 회색을 만들기 위해 넣은 흰색 물감 양에 대한, 아, 또 이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 알아보기. 그럼 이게 102, 100하고 125, 분모 5고, 그 다음에 3, 5, 3, 5, 0.04, 0.4. 자, 나오죠.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나영이가 만든 회색이 더 어둡죠. 왜냐하면 검은색 물감의 양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 이거 두개다 오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이두 개는 6학년 가장 지금 오늘 주 배운 것 중에서, 그죠? 가장 어려운 문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해석하십시오. 끝까지 잘 읽어보고, 자, 판단해보고,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비율을 비교할 때는 단위를 갖게 한후 비교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400m 가는데 4분, 오토바이는 120km 가는데 1시간 걸렸을 때 걸린 시간에 대한, 시간이 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분이잖아요. 분이니까 요거 1시간을 60분으로 고쳐주고, 시간에 대한, 자, 거리도 400, 지금 미터니까 120km를 밑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0, 3개를 붙여야지. 12만 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120km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게 통째로 중요합니다. 이거. 간만에 전황이 통틀하고 우측편이 제일 중요한 게 나오네요. 그래,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보니까 자전거는 100이 나오고 2000이 나오니까 오토바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시간에 대한이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 거리의 비율을 할때 시간분의 거리라 했고, 요거는 속도, 속력,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알 필요 없고, 그 대한, 그게 이제 대한했을 때 이제 시간이 밑으로 온다, 분모에 온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7번, 각지의 넓이에 대한이죠. 넓이에 대한, 이리 오잖아. 가지역이죠. 가지역. 그럼 여기는 1, 2, 3, 12,300, 123이 됩니다. 자, 나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 비율. 넓이에 대한 인구, 25,000. 그때는 이제 101하고 125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까 잘 읽어버렸죠?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끝까지 잘 읽어버렸죠? 아까 제가
오판을 했던 거 있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뭡니까? 더 높죠, 이게? 나 지역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해됐죠, 이 부분. 아유, 또 중요한 거라죠, 소금물. 이거는 뭐, 소금물은 계속 나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지금 시범이 들어가죠. 활용편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번. 성화가 만든 소금물 양에 대한입니다.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 성화를 했죠? 그럼 이거 50분의 9. 그럼 이거를 100분의 18로 고치면은 0.18 되죠. 이러면 쉽죠? 100분의 18로 고치면 곱하기 20이 하고. 바로 0.18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가 만든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7. 그럼 10분의 1이죠, 이거. 0.1이죠. 소금물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이 더 높은, 누굽니까? 0.18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성화가 만든 소금물이, 자, 이거 뭐랍니까? 진합니다. 되잖아요. 농도가 높으니까. 자,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장미수와 해바라기수를 잘못 비교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잘못 비교한 사람입니다. 미숙자 껐고. 민호, 뺄셈으로 비교하면 6하고 6 빼기 2는 4이므로 장미가 해바라기보다 내성이 더 많습니다. 그죠?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6 나누기 2는 3이므로 해바라기 수는 장미수의 셈이 아니죠. 장미수가, 이거 알아죠, 알아? 장미 수는 해바라기 수의 3배입니다. 이래 나겠죠. 아, 2번 밑에 있네. 나무의 높이는 200cm이고, 어느 시각, 나무의 그림자를 재어보니 150cm입니다.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만큼 색칠하고,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하시오. 이래놔주죠. 나무의 그 높이를 200cm라 했으니까, 이렇게 다 색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림자의 길이는 150cm.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하면은, 자,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높이에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높이에, 이랬으니까, 높이에, 높이가 4에,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3,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무의 그 그림자 길이는 높이에 4분의 3. 작죠? 높이보다. 그림자 길이가,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 읽어야지. 4분의 3이 1보다 작잖아요, 그죠? 어떠한 그 길이가 길면은 1 넘었습니다. 요거 분에 요거 하면. 그죠? 만약에,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높이에 말고, 높이는,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에, 길잖아요. 그죠? 3분의 그림자 길이에니까 그림자 길이가 3으로 오고, 4, 나무의 높이 4로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클 때는, 더 비율이, 더 이게 1보다 커집니다. 이게, 그죠? 긴 거에, 이를 비교될 때는. 차이점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답지 해설지는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높이에 했으니까 높이가 어디 옵니까? 여기 오는 거야. 그리고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해서 그게 3 이쪽으로 오는 거. 일단 요것만 주의 깊게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4분의 3 된다는 거. 아, 어렵습니다, 이게. 오른쪽 모는 종이에 직사각형 한 개를 그리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나눗셈으로 비교하시오. 이랬죠. 그럼 이제 예시 답안으로 해갖고, 4칸, 3칸 이렇게 할게요. 가로를 그냥 요렇게 짧냐죠. 가로는 4칸이고, 세로는 3칸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4 나누기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4. 자, 이게 기준이 되죠, 그죠? 그럼 4에 해당되는 게 요거 가로겠죠, 가로. 가로는 이제 세로의 자 이렇게 되는 거, 세로가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예요. 가로는 세로의 뭐라고? 자, 3분의 4. 이게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보다 크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3분의 4입니다. 1은 3분의 3이잖아요. 3분의 3보다 크잖아.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제 기준이 뭔지를 알고, 요 가로는 세로니까 세로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겠죠? 이렇게. 4번. 어느 종합병원에서 여자 의사가 13명, 남자 의사가 52명입니다. 의사수와 남자 의사수를 비교하시오. 1세미로 비교하기. 자, 13명 있고 남자 의사가 52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2 빼기 13을 하게 되면은 29, 4에서 빼면 39이 되죠. 그러면은 여자 의사는 남자 의사보다 작죠, 그죠? 남자 의사보다 39명 더 적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말 표현. 자, 나눗셈으로 비교하는데, 이제 여자 의사 수와 남자 의사 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13 나누기 52를 하면은 52분의 13, 딱 4분의 1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자 의사 수는 남자 의사 수에, 남자 의사 수에, 그죠? 이런 모습 되는 거죠. 수의 약분 처리한 거지만은 야가 남자 서수의 4분의 1 배임 미 이렇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남자 의사 수는 여자 의사 수의 4배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5분도 보게 되면은 100원짜리 동전 수, 그죠? 밑에 있죠. 그러면 5 나누기 1, 뭐 이렇게 하든가, 10 나누기 2는 이렇게 되죠. 5가 되죠. 그러면은 100원짜리 동전 수는 500원짜리 동전 수에 뭡니까? 이때는 5배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됩니다. 도화지를 한 모둠에 두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모둠에 두 장씩 나오죠. 한 모둠은 6명씩일 때 표를 보고 물음에 다시오. 학생 수가 6명의 소리죠. 한 모둠에. 그죠? 한 모둠에 6명. 모둠 수에 따른 학생 수와 도화지 수를 비교하기. 학생 수와 도화지 수입니다, 이게.
모든 수에 따라 학생 수는 지금 그 요렇게 지금은 이거 네개 차이 나죠? 자, 어떻게 여기 차이가 차이로 표현할게요. 이때는 8 차이 나죠? 이때는 12 차이 나고 그다음 이때는 16이 차이 나죠. 어땠습니까? 그래서 6에 요거 모든 수에 따라 모든 수에 따라 학생 수는 도화지 수 도화지 수보다 각각 자, 처음에 4죠? 4, 8, 12, 16더 많습니다. 맞죠? 더 많죠? 학생 수가 더 많잖아요, 그죠? 자, 나눗셈으로 하기. 학생 수와 이제 도화지의 수를 비교하는데 학생 수 나누기라면 되겠죠?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해야 되고 또12 나누기 4 이렇게 다 해도 됩니다. 18 나누기 6은 24 나누기 8다 똑같이 나옵니다. 뭐로 나죠? 3으로 나죠. 그래서 학생 수가 그죠? 지금 앞으로 나와있죠, 그죠? 학생 수는 도화지 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도화지 수의 3배. 도화지 수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오잖아, 뒤에. 그죠? 이건 알겠죠? 제가 어떻게, 왜 이래 되는지. 뭐는 뭐의 3배입니다. 할 때. 뭐는 이게 분자로 가고 뭐의 3배 할때 여기에 의 해당되는 게 이게 분모에 옵니다. 분모 분자 이래 됩니다. 자,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7번 6에서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예, 요거 뭐 중요하다는데, 저, 적어드릴게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모든 수에 따라, 학생 수와 도화지 수의 관계가 변하지만, 맞죠? 아까 변했잖아요, 그죠? 쭉 변하고 있었잖아. 변하잖아요, 그죠? 수의 관계가 변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모든 수에 따른 학생 수와 도화지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변해도, 이거 변하지 않는 거 보이죠? 그대로 3딱 유지되면 3배. 요거는 변하잖아요. 그죠? 4, 8, 12, 16도 많이. 그죠?
8번, 준우와 재현이가 표를 만들어 두 수를 비교한 것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올해 나는 13살, 내 동생은 8살이야. 나는 동생보다 항상 5살이 많아. 1년 후? 자, 이렇게, 오, 오, 오. 진짜 이렇게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재현이는 부침딱지 12장으로 모양을 꾸몄어. 부침딱지 수는 꾸민 모양 수의 12배야. 아니,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부침딱지 수는 꾸민 모양 수의 12배가 되죠. 자, 차이가 나는 거는, 준우는 두 수를, 이걸 뺄셈으로 비교했죠. 비교했습니다. 그죠? 제인은 이거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했잖아요. 자, 9번. 19의 대한이죠. 19의 대한이, 이쪽 봐야죠. 기준. 예, 7의 비. 그 다음에 10, 21에 34에 대한 비. 이거는 그냥 21대 34라는 거죠. 11번 2대 5를 잘못 읽은 것. 2와 5의 비. 5에 대한 틀렸죠, 이거. 니은이 틀렸네. 5에 대한 2의 비죠. 그 다음에 2대 5. 2의 5에 대한 비. 2의. 12번. 8대 13. 8에 대한 13의 비. 13에 대한 8의 비. 이제 뭐, 확실히 알겠다, 그죠, 이제? 뭐에 대한 이런 거. 13번. 우리 주변에서 비가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쓰시오. 이랬죠. 일단, 모범 답안은, 뭐, 이렇게, 그냥 적어 드릴게요. 따라서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태극기. 태극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가로와 기준이 얘기해야 되지. 존중하면 좀 이상하다. 그 무생물인데. 가로와 세로의 비는 가로가 좀더 길죠. 태극기 보면 3대 2입니다. 이렇게. 됐죠? 뭐 이런 거. 자, 14번. 다음 비를 세 가지 방법 읽어보시오. 4대 12. 4와 11의 비. 그 다음에 11에 대한 4의 비. 이제 확실하게 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죠. 15번. 틀린 것을 찾아 귀로 쓰시오. 7과 4의 비는 7대 4입니다. 4에 대한 3의 비. 9대 3은, 이거죠. 9대 3으로 해야 되죠. 이것이 잘못됐네요. 자, 16번. 민우가 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5대 6과 6대로, 아이고, 다릅니다. 그죠? 5대 6과, 이거 기준은 5대 6. 5대 6의 기준은, 이거는 6이잖아요, 6. 하지만, 6대 5의 기준은 5이다. 5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겠죠, 이제 이거죠. 그죠? 차이죠. 자, 17번. 나에 대한 가입. 나에 대한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에 대한이니까 여기 와야지. 그 다음에 가가 3이 이제 여기 와야 되지. 됐죠? 그 다음에 가에 대한이죠. 가에 대한이는 가에 대한이니까 가가 되어 옵니까? 여기 와야지. 여기 와야지.
그 다음에 가에 대한 나의 비 이렇게 됩니다. 쫙 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19번 미진의 학교에서 교내 수학 긴시대회에 참가한 6학년 반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4번 남학생 수와 2번 여학생 수의 비를 쓰시오. 4학년 남학생 수와 2학년 여학생 수의 비, 이렇게 되죠. 그죠? 5대 8이죠. 됐습니까? 어떻게 나타내는지. 자, 20번. 오른쪽 직사각형을 보고 세로와 8. 가로의 비를 쓰시오. 8대 13. 좀, 좀, 이렇게. 21번. 어느 지도에서 거리가 1cm이면 실제 거리는 250m입니다. 실제 거리에 대한, 그러면은 여기 250이 이쪽에 있어야 되죠. 맞죠? 실제 거리에 대한, 그 다음에 이거 미터입니다. 그럼 실제 거리에 대한 이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는 1cm가 이쪽에 오잖아요. 대한, 이게 실제 거리를. 자, 그런데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이쪽에 단위. 그죠? 단위를 맞춰주면은 다시 적으면 이쪽입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미터를 cm로 고쳐야 된다. 고치면은 우리가 0을 두개더 붙이고 25,000 대, 아니, 1대 25,0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적이 배우는 거예요. 25,00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척도하는 거. 축적이라 축적, 그죠? 자,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이네, 또 이거. 전체에 대한이니까,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에 대한, 하나, 둘, 셋, 넷. 색칠한 부분의 비. 그래서 4대 9가 되잖아요. 23번. 전체에 대한 6,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5. 저렇게 되죠. 이제 구분이 됩니까? 점점, 계속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24번, 여진이는,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50m. 장애물이 출발점에서부터 24m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 부터 도착점까지의 길이, 장애물에서 도착, 이거죠. 까지 거리비를 쓰시오. 자, 그러면은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 거리 24죠. 그죠? 이거는 26m 되죠. 그럼 26이 되네, 그죠?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 비. 요런 거를 좀 별표를 해줘야 되죠. 25번. 상자에 야구공이 9개, 탁구공이 6개 들어있습니다. 전체 공수가 15개죠. 공수에 대한 탁구공수의 비, 6.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 3으로 좀 나눠야죠. 3, 2, 6, 3, 5, 15. 그래서 2대 5. 일단 나눔 쓰이는 건안 배웠는 모양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15분의 6이 해당되니까 3, 2, 6, 3, 5, 15. 이것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니까 나누지 말고 그냥 6, 그냥 요렇게만 쓰십시오. 6대 15까지만.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니민의 친척은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2명입니다. 그럼 남자가 12명이면, 여자는 25 빼기 12 하면은 13명 되겠네, 그죠? 26번, 전체 친척수에 대한, 25명에
대한 남자 친척수에 비 남자 12, 12대 그러면 25가 되죠. 남자 친척수에 대한 남자 친척수 남자 12명에 대한 여자 친척수에 비 여자 13명. 이 되죠. 28번. 비교하는 양과 기준 양을 찾아 비교하는 양과 기준 찾아 표에 쓰는 시요. 기준 양 여기는 35에 해당되죠. 이거 비교하는 양은 2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16과 9의 비는 16과 9의 비는 이렇게 되죠. 기준 양은 9가 되고 16이 되죠. 이거는 23에 대한 이니까 40대 23이니까 여기 23, 40이 되죠. 자, 29번. 다음 중 기준 양을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 5에 대한 6의 비, 요거죠. 6과 5의 비, 요거죠. 5의 8에 대한 비, 요거죠. 그 다음에 3대 5, 요 기준이 요거죠. 잠시만, 이거 5에 대한, 아이고, 기억을 잘못했네. 잘못했죠. 혹시 답이 없더라. 5에 대한 6. 자, 그죠? 이렇게 해야죠. 5에 대한, 요거죠. 그러면 디귿이 다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리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죠. 5에 대한,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솔직히, 이제 그 새벽 그 촬영이 안 좋은데 이거예요. 새벽 지금 4시를 쯤 돼가고 있습니다. 3시 50분이니까. 좀딴 생각을 좀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중해 가십시오. 자, 30번. 이게 뭡니까? 잘 틀려요, 뭡니까? 다음 중, 기준 양이 비교하는 양보다 작은 것은, 기준 양이 작은 거, 기준 양이 요거잖아요, 그죠? 비교하는 양보다 크죠? 이거 2에 대한, 이제 안 틀린다. 이게 비교하는 양보다 작잖아, 이게. 2번. 아, 됐죠? 이제 조금 똑바로 하고 있죠. 5와 6의 비는 이거 6이 되고, 4의 7에 대한 비, 4대 7이니까 7이 됩니다. 자, 31번. 9대 15의 비율을 분수로 잘못 나타낸 사람은, 15가 이제 분모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15분의 9.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 3분의 9, 3, 5, 15분의 3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별이가 잘못 나타냈죠. 32번. 관계 있는 것끼리 20에 대한 분모 이거 봤죠. 20에 대한 13의 비. 그다음 이거는 곱하기 5하고 곱하기 5로 하면 되죠. 그럼 분모가 100. 분자가 5, 3, 15, 65 되니까 0.65 되죠. 빠르게 고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되죠. 21과 15의 비, 21과 15의 비 이렇게 되네. 이거 또 직접 나눠야 되네. 일단은 3으로 3, 7, 2, 3, 5, 15 이렇게 되네. 그럼 1.4 이렇게 되네. 바로 이렇게 되죠. 33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시요. 3대 5. 소수는 0.6. 7의 25에 대한 25, 7은 이거 곱하기 3은 100분의 28. 0.28. 4에 대한이죠. 4에 대한이니까 분모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4에 대한 5의 비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는 4에는 4, 10, 4, 2, 8, 20, 4, 5, 20, 1.25가 되죠. 34번. 벽에 칠할 색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과 파란색 페인트를 6대5로 섞었습니다. 6대5. 파란색 페인트의 양과 빨간색 페인트 양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라 이랬죠. 6대5인데 파란색이 5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파란색 페인트 양과 파란색이 5잖아. 그럼 5대6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꼴이잖아요. 그죠? 양과 빨간색 페인트 양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는, 그럼 이거는 6분의 5로 나타내야지. 됐죠? 6분의 5가 됩니다. 는 하지 말고, 이렇게 5대6이기 때문에 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35번. 어느 마트에서 과자 8개 중에서 4개를 팔았죠. 처음 과자 수와 판매한 과자 수만큼, 영표를 색칠하고, 처음 과자 수는 8개죠. 색칠하고, 그 다음에 판매한 과자 수는 4개죠. 판매한 과자 수와 판매 과자 수와 4대 처음 과자 수입이 요리 되죠.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4가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수로 나타내면 0.5가 됩니다. 36번. 어느 요리 동호회의 여자 회원은 24명, 남자 회원은 13명. 이 동호회의 여자 회원 수에 대한, 남자 회원 수비, 여자 회원 수에 대한이죠. 여자 회원 수에 대한, 그 다음에 남자 회원 수 13. 자,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24분의 13이 됩니다. 37번. 표를 보고 동전을 던진 횟수의 횟수, 동전 던진 횟수에 대한입니다. 숫자면이 나온 횟수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 나타내시오. 이랬죠. 처음 그 1회, 2회, 3회, 4회, 5회 이거 쭉 던진데 그 그림면이 나온 거그 하나. 근데 뭘 했죠? 이거 숫자면이 나온 걸 찾는 거죠. 그죠? 숫자는 몇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죠? 던진 횟수는 10회잖아요. 던진 횟수에 대한 일곱 개,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수는 10분의 7. 그 다음에 이건 0.7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38번.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은 4. 비율을 분수로 10분의 4는 2, 5분의 2, 이렇게 해도 되죠. 39번. 삼각형 가와 나의 밑변의 길이에 대한, 가와 나의 밑변의 길이에 대한,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b 이렇게 되죠. 여기는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4,3,12, 4,4,16이 되고 3,3,9, 3,4,12 b가 같죠? 비율이 같습니다. 40번. 두 비율을 비교하여 비율이 더 낮은 것에 색칠하시오. 24대 32. 그럼 이거는 8, 3, 24. 8, 4, 32. 4분의 3대 4가 되니까 이건 4분의 3으로 계산하는 게더 빠르겠죠. 4분의 3은. 4, 0.75. 이래야 좀 비교가 편해져. 자, 이거는. 요거는 25분의 18이잖아요. 곱하기 4씩 하면 100, 48, 32,
7 곱하기 4 곱하기 4. 0.72가 되죠. 비율이 더 낮은 거. 0.72. 41번. 비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길어 쓰시오. 자, 이거는 40 곱하면 4, 5, 20대 100. 그럼 이거는 100분의 20은 0.2가 되죠. 니은은 20에 대한 9는 또 이거 100으로 고치면 곱하기 5 곱하기 5 5고 45 0.45가 되죠. 10에 대한 이것은 10에 대한 6은 0.6이 되죠. 비율이 높은 거 0.6 디귿 니은 기역. 42번. 효민이네 가족과 친척들이 9인승과 16인승 차이 각각 나눠 탔습니다. 9인승 차에는 8명이 탔고, 16인승 차에는 12명이 탔을 때, 어느 차에 탄 사람들이 더 늦게 느껴질지 구하시오. 각 차의 정원에 대한 탄 사람의 비율을 각각 분수로 나타내셔야죠. 9인승 차에는 지금 8명이 탔죠. 그러면 정원에 대한이니까, 정원의 9명에 대한 8명이 탄 거잖아요. 그렇죠? 16인승은 16인승 정원에 대한 12명이 탄 거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비율을 각각 분수로 나타냈는데, 어느 차에 탄 사람들이 더 늙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은 비율이 낮게 되면은 그죠? 늙게 느끼시겠죠. 비율이 낮으면. 높은 것이 되니까 빽빽하게 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눗셈으로 해도 되고, 자, 이건 일단 4분의 3인데, 나눗셈은 지금 9분의 8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한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끄럽죠. 이거 보세요. 98이 72하고 또 81이 나고, 98이 안 나눠 떨어져요, 이게.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0.88888. 물론 이건 뭐 눈치 챈 사람은 이건 이제 이거는 0.47284510 이래갖고 아 이게 더 작잖아 그죠? 이게 더 작죠. 그래서 16인승 차가 더 널찍하게 느껴질 거라 이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9분의 8하고 16분의 12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9분의 8하고 16분의 12 제일 쉬운 방법은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9, 곱하기 9 하면 되지. 그래서 9 곱하기 16이고 통분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러면 분모는 일단 구할 필요 없죠. 똑같기 때문에. 분자만 구하면 되지, 이거는. 그죠? 이거는 86이 48, 818, 128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928, 929, 100. 자, 이게 더 크죠? 이게 작잖아 봐요. 16인승 차가 비율이 더 작잖아. 그래서 16인승 차에 탄 사람들이 더 늙게 느끼실 거라. 늘어라. 이렇게 빈 공간 있게 그렇게 탔다는 거죠. 여유가 있게.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43번.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는 276km입니다. 새마을로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서울역, 구미역, 276km 가는데,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이 새마을로 열차로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276. 그죠? 2 더하기 7 더하기 6 하면 15니까 3으로 나누네요. 39, 27, 326. 됐죠? 그럼 이게 92가 되죠? 그죠? 됩니다. 44번. 갑 이크의 소금 60g.
소금 60g, 소금물 400g을 만들고, 나비케는 소금 63g, 그 다음에 소금물 350g을 만들었습니다. 가비크와 나비크의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 소금 양 60. 소금물 350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을 각각 소수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보시죠. 소수로 나타낸다. 됐습니까? 뭐, 이를, 4로 나누면은 100분의, 그 다음에 4, 1에서 4, 5, 20. 이건 0.15가 되고, 그 다음에 63, 7, 9, 7, 5, 35, 7, 9, 63, 50. 요거는 이제 또 100분의 2배씩 하면 18 되죠. 0.18이 되죠. 45번. 빨간 버스는 170km를 가는데 2시간. 파란 버스는 이렇게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 버스는 249km를 가는데 3시간. 두 버스에 걸린 시간에 대한, 빨간 버스는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 그 다음에 파란 버스도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 됐죠? 비율을 바꿨고, 어느 버스가 더 빠른지. 2분의 170은, 282, 16, 250, 이 되고, 85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 버스는 382, 339, 이 나오죠? 비율이, 빨간 버스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빨간 버스. 46번. 다음은 서울특별시와 수원시의 넓이와 인구를 조사한 표입니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해 인구가 더 밀접한 도시를 구하시오. 넓이에 대한 인구. 9, 8, 6. 하나, 둘, 셋, 넷. 넓이에 대한 1, 2, 4. 하나, 둘, 셋, 넷. 나눗셈을 하라는 뜻이네요. 이건 뭐, 비교를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나눗셈을 해야죠. 그렇다고 곱할 수는, 곱하기가 더 편하려나? 곱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눗셈보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121, 곱하기 121, 곱하기 605, 곱하기 605, 더 밀집한 거, 그러니까 큰걸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0, 4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그래야 대수 비교하면 되잖아요. 다른 쪽도 다 똑같으니까. 그죠? 분모 그대로 똑같고, 그죠? 그래서 나눗셈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986 곱하기 121. 689. 2622. 286, 17, 298, 19. 그 다음에 1, 986, 986. 좀 자리 좀잘 맞춰고요. 6, 0, 1로 10, 23, 11, 19, 2, 11, 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124 곱하기 605. 54, 20, 520, 12, 51로 6. 000, 6424, 622, 14, 626, 7, 020, 5, 7. 됐죠? 75020. 이게 크죠? 크니까 밀집한 도시는 여기 되겠죠? 서울특별시가 되죠? 46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훨 낫죠? 나눗셈보다. 나눗셈하면 뭐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통분해하고 큰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47번. 물에 포도 분액을 인하는 200ml를 넣어 포도주스 400ml, 연주는 120ml를 넣어 포도주스 300ml, 병세기는 224ml를 넣어 포도주스 320ml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포도주스 양에 대한 포도주스 양에 대한 포도분액 양의 비율을 구해 누가 만든 포도주스가 가장 진한지 이래놨죠. 자, 그러면 포도주스 양에 대한 포도주스 분액 양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죠? 진하겠죠. 큰걸 찾는 거네. 자, 미나는 어떻습니까? 미나는 포도주스 양에 대한 2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주는 300에 대한 120이 되고, 그 다음에 병세기는 320에 대한 224가 되죠. 그럼 이제 이거는 1/2 0.5가 되고, 3으로 나누면 이거는 100분의 4니까 0.4가 되고, 이거는 4, 4, 5, 20, 4, 6, 24, 4, 8, 32, 4, 1에서 4, 4, 16, 4, 2, 8, 2, 7, 24, 10, 0.7이죠. 누굽니까? 병석이가 제일 크죠? 그래서 가장 진한 거 병석. 48번. 성우가 성원의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실제 거리는 900m인데 말 지도에는 3cm로 그렸습니다. 말 지도에는. 그죠? 성원의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 비율을 분수하다. 실제 거리에 대한이니까, 실제 거리를 갖다가 900m니까, 이거는 9, 00, 00두개 붙이면 cm로 바꿔야 되죠. 그럼 9, 하나, 둘, 셋, 넷에 대한 3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 1은 3, 3, 3은 9,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도 있고. 49번. 태웅이는 농구공 던져넣기를 했습니다. 공을 15번 던져서 9번 넣었을 때 태웅이의 전체 던진 공수에 넣은 공수 15분의 9의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시오. 33은 9, 35, 15. 0.6이 되죠. 자, 50번. 동원이와 준승이는 학교 야구 경기에 나갔습니다.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을 비교하여 누구의 타율이 더 높은지 구하시오. 전체 타수에 대한 나는 20 타수 중에서 20분의 6 이래 되고 동원이는 전체 타수 25 타수 중에서 8 이래 됩니다. 곱하기 5. 그냥 나눠 되겠구나. 이로 나누면. 그러면 이거는 0.3. 자, 이거는 4를 곱하면 100분의 4832 되죠. 그리고 0.32가 됩니다. 누구의 타율이 더 높습니까? 0.32인 준승이가 더 높죠. 51번. 소연, 준기, 정우가 축구공을 차서 많이 넣기를 하였습니다. 전체 찬 공수에 대한 넣은 공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보시오. 전체 공수에 대한 25분의 17. 100으로 치면 47, 28, 6. 4를 다 곱했죠. 그럼 이거는 0.68. 중기는 20분의 13이고, 100으로 치면 5를 곱하면 5, 35, 6. 0.65. 정우, 내 전체 찬 공수에 대한 넣은 공수의 비율은 0.7.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정우죠. 그죠? 정우. 그리고
그래서 정우가 됩니다. 자, 이제 그 6학년 들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반 정도 했네요. 나머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